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12년 여름에 신나는 노래가 대세였죠. 저희 시스타의 러빙유도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여름에 에어컨 앞에 있어도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 걸맞게 상큼하고 발랄한 매력으로 변신한 시스타. 예, 특히 라인이 살아있는 골반춤은 열대야를 뚫고 내리는 한 차례의 소나기 같았죠. 가을은 참 외로운 계절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있었기에 외롭지 않으셨죠? 2012년 가을은 저를 포함한 솔로 가수들이 아주 맹활약을 했던 네,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가 할 말 알아 그 말만은 말아 Don't know why. 명품 보이스의 케이윌 신곡 이러지마 제발로 가을 내내 맑음을 외치더니 M 카운트다운 1위는 물론 2012 마마에서는 베스트 보컬 퍼포먼스 솔로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상위 1% 아이돌 두 번째 멘붕을 유발한 섹시돌의 등장. 가장 먼저 쿨하면서도 핫한 그녀 효린. 그렇게 나 혼자를 외치더니 시스타 멤버들 가운데 쏙 쿨하게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선언한 효린. 탄탄한 몸매와 까무잡잡한 피부를 주무기로 건강한 섹시미를 과시한 것도 모자라 살짝 무서울 때도 있긴 하다. 현장 상황 능력 또한 1등급이니 맨발 톤의 정신 이 정도면 1등 섹시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많이 되긴 하는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청승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섹시 풀패 두 여인 내년에는 또 얼마나 핫해질지 벌써부터 기대된다.